로즈드 최후의 날. 자, 가보겠습니다. 파이널리 볼피닉스 근본 빨간색으로. 소방관 티셔츠 빨간색. 근본의 볼피닉스의 근본 빨간색 갑니다. 자, 마지막 멋있게 장식하자고. 진행하시려면 클릭을 해주세요. 오, 요번에 새로운 집인가? 신선한 파프리카 챙겨. 가공된 치즈 챙겨. 커튼 쳐버려. 커튼 치기. 그리고 물을 어디다 담을 수 없나? 물병 같은 거? 물쟁이기 없다. 물쟁이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주변에 뭐 이런 걸 뒤적거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포칼립스 시대인데 좀 옛날 시대인지 통조림을 바로 따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인 거야? 왜 통조림을 바로 따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정말 불만입니다. 요새는 통조림 말이에요. 얼마나 까기 편하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손 이렇게 뭐야 캔 있어가지고서 이거 터치하는 게 있어가지고 손 이렇게 해서 뚝 따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편하게 따서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캔이 그런 게 없고 그 뭐야 그거였잖아요. 무슨 캔 따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캔을 따서 먹으려면은 그 캔 따개를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까가지고선 이렇게 힘들게 까서 꺼내서 먹어야지 그 안에 막 파인애플이고 뭐고 막 들어가 있어 안에 먹을 거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콩이고 뭐고 아주 불편했어. 그러면은 무기를 쓸 수 있는 건가? 공격력 번철펜 이걸로 좀비들을 잡아주겠어. 번철펜 미장착. 왜 미장착? 무기 아니야? 공격력이 없음. 이거 무기가 아닌가 보다. 버려. 그러면 여기 창고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고가 없는 집이고요. 일단 처음부터 물을 바로 여기서 통조림을 챙겨도 통조림 따개가 없으면 통조림 먹을 수가 없어요. 통조림이 이렇게 중요한데 통조림 따개를 어디서 구해야 될 것 같아. 일단 통조림을 한 개 정도만 챙겨봅시다. 어? 통조림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참치 통조림 이거를 챙기겠습니다. 어? 깡통 따개가 여기 있었어. 어? 여기 깡통 따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이스. 깡통 따개도 처음으로 얻었고 그럼 감자 통조림과 버섯 스프 통조림 모두 챙기겠습니다. 통조림 나이스. 근데 통조림이 되게 무겁네요. 보니까 많이 들 수 없어 통조림. 일단 무기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통조림은 챙겼으니까. 커튼 치기. 여기도 커튼 치기. 여기, 좋은 아지트다. 커튼 치기. 이게 모두 다 커튼을 막았습니다. 이 화장실만 빼고. 화장실도 커튼 치기. 오, 여기, 일단 임시 아지트 1. 임시 아지트. 여기다가 맵에다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연필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작성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책상 같은 데를 뒤져가지고 뭐 연필이 있나 보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이 집 참 아무것도 없는 집이군요. 그러면은 잠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무기도 없고 뭐 내가 왔던 집 문 열어놨고 좀비가 들어가지 않겠지? 어우 뭐 어디서 늑대 소리가 들리고 있어. 하다 나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왜냐면 나 이제 더 이상 코인이 없고 나 이제 빵복시거든. 어, 좀비. 반갑다, 좀비. 하하하. 반갑다, 좀비. 이 녀석. 하하하.
밟아버려 대가리 대가리 숨도 못 쉬게. 오호호 씨 깜짝이야. 저기가 숲에 좀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너네 어디서 왔니? 어어어 저 멀리서 보고 또 오네. 예사롭지. 아니 빨리. 어 큰일 날 뻔했다. 아 지가 막 뒤돌아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서 재빠르게 그냥 짓밟아버려 짓밟아버려 짓밟아. 저 위에 피는 왜 튀는 거지 벽에? 어 죽질 않아. 강력하다. 맞죠? 와몇발 밟았는데 안 죽어. 이번에도 무기가 없어. 큰일 났다. 포세일.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집으로. 좀비가 나를 봐버렸는데? 좀비가 나를 봐버렸는데 또? 딱딱딱딱 열어주세요! 제발! 아 안에 좀비가 있네? 너 죽었어 좀비. 내가 저 좀비를 킬하고. 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열어라! 열려라! 열려라! 잡기! 열려라! 안 열리고요?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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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왜 부셔, 이씨. 왜 부셔, 그걸. 일로와. 오, 그리기! 밟아버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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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일단 한 마리 잡았고, 문을 열어두고, 자. 일로 와봐. 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대가리 부셔버려. 대가리, 대가리, 오삭! 어디서 좀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무기. 아줌마, 저 아줌마 저문 두들기고 있는데 두들기지 마세요. 좀비 온단 말이야. 좀비 온다고!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도와면서 바로 그냥 넘어뜨리고 바로 그냥 대가리 가서 찍어버려. 원샷 원킬. 어 뭐야 또 있어? 어디서? 어디셔? 나와. 나와 어디셔? 집안에 있나? 집안에 있나 보구만. 자 여기 있을까? 나와. 어디서? 나와. 어디서? 여기야? 하하!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지. 대가리 바삭! 바삭하게, 바삭하게 그냥. 커튼 떼기. 네, 이제 저를 이제 좀비 마스터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이제 로즈우드쯤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열 번째 그 뭐야 그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즈우드쯤이야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껌이죠. 마스터입니다. 아주 쉬워요. 연필 드디어 찾았다. 줍기. 자 그러면은 아까 요 밑에 쯤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네 임시 아지트. 여긴가? 여긴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같은데? 나의 임시 아지트. 임시 아지트. 커튼 완비.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걸 눌러가지고 안 움직이나 봐. 여기에 딱 싹쓸이를 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조용하구만. 빤수, 청바지, 이어폰, 양말 끈없는 브라. 가만 있어 보자. 그러면은 어 뭐야? 나안 물렸는데? 뭐야 이거? 나안 물렸는데? 왜 사소한 출혈이 있지? 예, 네, 어쨌거나
세균에 감염됨. 유리 조각 제거하기. 맨손? 아, 그게 핀셋이 없구나. 아, 유리창 이걸 깨가지고 그러네. 아, 왜 그랬어, 진짜. 아, 풀피닉스. 유리 조각 바뀐 핀셋이 필요하다는데 핀셋 없는데. 아, 또 이 작은 뭔가 하나의 그 거시기가 이 큰 그걸 만들었어, 진짜. 어? 요리 집게로, 이거 핀셋 대신 요리 집게로 빼면 안 되나? 여기 보면 유리 조각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핀셋이 필요하대. 다쳤어. 어, 부엌칼. 무기. 무기, 무기. 뭐야, 수리를 해야 돼? 테이프로? 숟가락을 때리면 안 돼? 그 영화 보니까 숟가락 살인 막 이런 거 있던데. 저 출혈이래요, 출혈. 아까 이거 유리창 깨면서, 팔꿈치로 유리창 깨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래. 아, 그 깼으면 안 되는데. 아, 신선한 토마토 바로 먹어버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거 쟁여두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먹어버리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이런 세면실에 그런 치료 도구가 없나? 핀셋. 나 죽는다. 아, 생각해보니까 병원 있었지, 여기. 어, 잠깐. 종이 클립 연필. 그래. 병원이 어딨지? 병원 체크. 달려간다. 저기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빨간색 체크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면 지쳐서 뻗겠네. 가면서.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밤이야. 큰일 났다. 지금 뭐 잘 겨를도 없는데. 어쨌거나 붕대지를 한번. 천으로 천을 다 찢어가지고 찢어진 천 붕대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좋았어. 고통스러움. 그러게요. 밤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원래는 좀보이드에서 밤이 되면은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다쳐가지고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은 얼마 후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간다. 제가 지금 병원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힘들지 않아. 갈 수 있다. 살 수 있어. 풀피닉스 구호기. 살 수 있어. 풀피닉스 구호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도 다시 열어보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 어, 어디서 좀비 소리가 나는데? 일단 여기서 걸으면서 신선한 가공된 치즈를, 신선한 토마토를 먹어버립니다. 그냥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먹어버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생에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어? 이 존보이드 로즈우드 생활을 하면서 미쳤다리. 로즈우드 여기 생활을 하면서 통조림을 한 번도 까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못 나갈 뻔했어. 제가 만약 죽는다면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통조림 하나를 까먹고선 죽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여기 아닌데? 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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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은
웅크리기. 자, 내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참치 통조림을 깔라고 그랬죠. 참치 통조림 열기. 짜잔. 처음으로 참치 통조림 까봤습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다 먹어버려 이것도. 통조림도 먹어버렸고. 이것은 비인가 땀인가? 약간 축축하다. 여기 메디컬 여기 있다고요? 좋아,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돼. 내가 여기에 싹쓸이 해놨다고. 지난 나의 폴피닉스의 나의 지난 사람, 어제의 폴피닉스가 오늘의 나를 살린다. 야! 야! 어째 여기 들어와 있었어 이 자식아. 어째 여기 들어와 있었어 이 자식이. 아, 안에 좀비가 있었네. 아, 자, 내가 여기 좀 비워놨다고. 다 가지가 아직 안 왔다고 저번에. 필셋. 좋았어. 진통제. 약 먹이기. 그 다음에 교체. 붕대 제거하기. 그리고 필셋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필셋. 여기 유리 조각이 박혔대요. 봉합용 바늘 줍기. 봉합용 바늘 집게. 빨리 다 챙겨. 수술용 장갑. 약솜. 필셋 여깄다. 나이스. 필셋 찾았고, 그 다음에 소독약으로 소독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리 조각 제거하기. 필셋. 오, 이렇게 사는 것인가? 오, 제거했어요. 유리를 제거했어. 그러면은 봉합하기. 봉합용 비늘로 또. 역시 병원이 근처에 있으니까 좋구만. 그 다음에 세균 감염됨 소독. 소독을 해야 돼. 소독약. 소독. 나 소독약 있었는데? 아, 아까 소독약 가지고 죽었구나. 찾아보자. 자, 소독약을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소독약. 어디서 좀비 소리 이렇게 많이 들리지? 오씨, 병원이라서 그런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에, 저 주무세요. 주무세요. 닫아버리고. 아! 미친! 아, 이럴수가. 아! 아, 이 병원 곳곳에 좀비들이, 그냥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남아있었구만. 퇴근을 안하셨어. 아, 이거는 이제 뭔가 방도가 없어 보임. 너무 많이 물려버렸고요. 켜기. 뭘 켜? 뭘 킨 거야? 죽기 전에 먹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자, 전자레인지 어떻게 끄는 거야? 끄기. 내가 죽더라도, 폴피니스 10호기,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 살아남아서, 어? 이 지구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살아보자, 어떻게든. 인류를 위해 무언가 조금 남긴다. 어? 나의 이 인류를 살랑하는 인류에, 예, 저의 그 폴피닉스 10호기 이렇게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퇴근하지 않고 있던 당직자 간호사 좀비들에게 덮쳐서 사망을 하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점보이드 10화 마무리했고요. 예, 이제 그 정규적으로 하던 존보이드는 이 10화에서 마무리를 하고, 자, 비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가끔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처음보다. 예, 그렇게 막 엄청 잘한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처음보단 많이 늘었어. 예. 그러면은, 존보이드
10화 폴피니스 10호기의 대모험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너스로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모두 안녕. 폴피니스 10호기 수고했다.